그러면은 강수영은 그 원래 중간 선택을 했다면은 누구와 어떤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방송 보면서. 어? 잠깐만, 내가 중간 데이트 선택을 했다면? 혹시나 중간 했다면. 선택을 안 했잖아. 안 했지만 했다면? 혹시 그런 게 했다면. 있어? 아니면은 누구와는 몰라도 어떤 데이트는 해보고 싶다, 여자친구와. 아, 어떤, 그러니까 현실 데이트? 아, 굉장히 갑작스럽네. 사실 미안해. 뭐 카페 가거나 뭐 여행 가거나 뭐 이런 다양한 데이트 보고 싶어요. 내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아, 이거 존댓말로 해야 되나? 아, 잠깐만.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데이트 코스는 뭐, 어디 멀리 여행 가고 그런 거였고, 최근에는 이제 영화제 가는 거. 영화제 가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제를 가보자고 제안하고 싶은데, 그 시기에 영화제 겹치는 게 있어야 되니까, 약간 이게 성립했을지 잘 모르겠고. 그게 아니면 뭐, 오타쿠 행사? 뭐 그런 거? 이제 오타쿠 행사에 관심이 있으면 뭐 그런 데갈 수도 있고요. 뭐 만화, 뭐 아무튼 뭐 너무 이제 제 아이디어가 빈곤하다 보니까 상대분 데이트 코스를 따라갔을 것 중간 선택 이후로 방송을 보기는 봤어? 같습니다. 네, 현실 데이트 조금 봤어요. 조금? 왜 조금밖에 안 봤어요? 일단 저는 나솔사계 전반적으로 잘안 봤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의 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했기 때문에 굉장히 멘탈이 좀안 좋아가지고, 아, 전반적으로 처음 한달 동안은 아예 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용기가 나서 좀 봤던 거라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잘안 봤어요. 안 봤는데 클립 가끔 뜨는 것만 좀본 정도. 제일 그러면 계속 못 봤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장 부끄러웠던 장면이 뭐였어요, 그러면? 요거, 아, 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면 아, 안 되나? 요거.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구기현숙님이랑 이제 약간 잘 안 되게 됐던 계기죠. 구체적인 언급은 이제 하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그게 좀 저의 좀 부족함을 돌아보게 됐죠. 근데 난좀 섭섭한 게 있는데, 내가 직진하기 전에는 나한테는 아예 마음이 없었던 거야? 일단 다른 두분 먼저 알아보자고는 생각했죠. 없었다는 거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13 때도 그랬지만 모든 여자분 다 알아봤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럼 나는 궁금한 게, 그 이렇게 13기 강수님한테 가다가 갑자기 나한테는 왜온 거야? 나그 당시 진짜 몰랐어가지고. 나 그때 말했는데. 그러니까 말했는데,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턴을 하잖아. 왜냐면 선택해서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재밌게 하고 왔다고 내가 들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슈퍼데이트도 쓰고 하니까. 아, 나 이렇게 하면 너무 광수님을 너무 내가 좀 깎아내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광수님이 이제 그전 분을 언급을 하시면서 되게 비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아직도 이분 마음에는 그분이 있구나. 안 그래도 내가 먼저 직진하기 전에는 마음이 없으셨다는 거를 당연히 나도 사람인데 아, 느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아치. 이제 그분이 이제 방송에 나왔듯이 언급이 되면서 그렇게 됐어. 그래, 왜 이런 걸왜 물어봐? 그냥 이런 걸왜 그냥 물어봐? 앞에 당사자 있는데 지금. 물어봤을 때. 딱 처음에 등장했을 때 우리 영식님을 처음 봤잖아. 솔직히 그때 마음 있었어. 진짜? 구영식. 언제? 근데 처음 처음 등장했을 때. 구기? 아니 왜냐면 이거 진짜 솔직히 말을 하자면, 구기 영식님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자리 없어서 함부로 말하기 좀 그런데, 구기 영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말을 했어요. 이거를 나 여기 나간다고. 나는 끝까지 비밀을 아, 사기 지켰는데, 난 나간다고. 비밀을 지켰는데 끝까지 그래서. 나는 끝까지 비밀을 지켰는데, 그쪽은 나온다는 걸 나는 알게 됐지. 강제로 오픈을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아, 저 오빠 왜 말하고 다니지? 비밀 말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안에서 보니까, 사람이 괜찮잖아, 솔직히.
사실 괜찮아. 근데 원래 밖에서도 많이 만나던 친구 사이 아니야? 약간 친구 사이인데 여기 들어오면 뭔가 알잖아. 아, 그 뭔가 무드? 무드가 있고 여기는 대놓고 판을 좀 만들어주는 곳이니까 좀 그랬어. 근데 뭐 그 오빠는 항상 나한테 말하지만 너는 개만 아니었으면 니 항상 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하고 가는 선택지였죠. 우리가 너무 네. 가족으로 몰아갔다. 아니야. 됐어. 이미 터스 1년 전에. 네. 그렇군. 나는 언니한테 질문이 한 게 있어. 방송에서 보면은 이제 언니가 이제 1픽이라고 아까 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나랑도 이제 좀 정식이가 좀 간접질을 했잖아. 네. 중간에 좀 불안한 적은 없었어? 내가 일기 정식이랑 잘 돼. 무서워. 아 너무 대본 있는 거 티나. 미안해. 대답해줘. 대답해줘. 아 이거 시청자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아 중간에서 아 불안정 한 적이야? 너무 간접질했어. 솔직히 방송 보면 좀 짜증났어. 아니 근데 너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간접 봤잖아. 아니 처음에가 아니라 막판에 가서 왜 여기 가서 나한테는 표현 못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옥수 언니한테 가서는 표현 안 했다고 했잖아. 아 그때는 솔직히 약간 미안한 게 살짝 어떻게 얘기를 할지 내가 막 생각 중이야. 내가 직장에서 무슨 얘기 듣는 줄 알아? 이거를... 남자가 누가 봐도 싫어하는데 집에 와서 쫓아다닌다고. 아 진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진짜 그 당시에는 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좀 상처를 안 받고 내가 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도저히 생각이 안 되겠는 거야. 그 다음에 너한테 얘기를 하려 했는데 오히려 매운탕을 이렇게 한 대 맞고 나서부터 내 멘탈이 이상해져가지고 그 당시 1박 2일한 그날 밤에 그래서 술을 먹고 나 진짜 기절했거든? 그때 처음에? 난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상처를 줬구나. 나는 평소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난 느낄 줄 몰랐어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울었다고 이제 중간에 말을 했잖아. 솔직히 이해 됐다 안 됐다? 난 솔직히 그 당시에 이해는 안 갔었어. 왜냐면은 나는 그냥 뭐 네가 내던 내가 내던 별 생각 안 하고 그다음 매운탕도 우리가 먹자고 먹을까 말까 물어봤었는데 그때 우리 둘 다 안 먹는다 해가지고 시키지도 않았었고 그다음에 난 솔직히 회를 안 좋아하고 매운탕도 안 먹는 스타일이라 원래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안 먹어도 되겠다 그냥 진짜 이렇게 생각했을 뿐인데 원래 난 고기파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솔직히 좀 많이 당황을 했었고 그리고 아 이거 아 지금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그게 방송 나가고 나서 일주일 동안 많은 질타와 비판과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잘 그냥 참아보려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돼서 오니까 이 데미지가 누적돼서 이게 어느 순간 운전하다가 약간 이게 빵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해야 되고 했던 거를 그래서 좀 그렇게 제가 대응을 했었고 그리고 원래는 제가 표현이 좀 약간 격하게 제가 했던 거를 저는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솔직히 저는 데이트 스타일이 진짜 한 번도 태어나서 더치해서 막 뭐 얼마 내내 이렇게 한 적 없고 그냥 네가 내던 내가 내던 누가 사든 네 이렇게 했었고 그런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 퐁퐁이란 단어도 원래 블라인드에서 저희 3전 내부에서 엄청 많이 유행했던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블라인드에서 그 저희 회사였던 그 사내 게시판 글을 항상 보느라 그게 항상 도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여기서 만들어진 단어인가? 항상 퐁퐁전자, 퐁탄시티 이런 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게 또 일베 용어인 줄은 저는 전혀 몰랐었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깊이 반성하고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정말 그런 사람 아니고 한 번만 저를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셨다면 그래도 아 제가 한 번은 또 어느 정도 묵혔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국이 현숙과 데이트 비용으로 문제가 된 이 정식 씨 저요? 네. 쪼잔남으로 각인을 받으셨던데 네. 저 진짜예요? 이게 훅 들어오네? 훅
모르겠는데. 저 저격이다 이거. 그러니까 뭐 쪼잔나 네. 뭐 쪼식이 짠식이 이런 식으로 많이 네. 이렇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데이트 비용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알았어. 네, 그냥 뭐 아까 했던 거랑 네. 같은 맥락. 네가 내면 뭐 네가 낼 수도 있고 내가 낼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냥 내 돈과 저는 뭐 누가 계산하는지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고요. 그리고 특히 비용 그거 그 8만 원 회가 제가 아깝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아 그때 한 15점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니 15점 더 됐어 인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좀 적게 있길래 아 그냥 생각보다 별로다 그냥 이렇게만 뉘앙스로 한 건데 이제 아깝다고 제가 이렇게 현수님께서 오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 개인적으로 정말 해명 드리고 싶었고 이걸 정말...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그 옥수님? 네 옥수님이 얘기해 주면 돼요 이거 네. 아. 그 광장시장 데이트 때 비용을 진짜 어떻게 했는지 아 네네네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후원자 해결사 네네네 어 그 광장시장 때 저희 어떻게 했냐면 그냥 번갈아 가면서 냈어요. 아. 뭐 택시비를 제가 내면 정식님이 뭐 떡볶이 사시고 제가 탕탕이 사면 뭐 막걸리 내시고 제가 커피 사면 뭐 다른 거 내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막 네네네 그냥 계속 번갈아 가면서 사서 네 저 뭐 옥순이가 좋아서 다 냈다 뭐 이런 네. 식으로는 아, 오해는 안 하셔도 그래서 오해를 했을까 봐 될 것 같아요. 그때 너무 갑자기 물어보셔서 저도 당황해서 한번 이렇게 네. 네 해서 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식이 네. 같은 경우는 둘이 만나면은 계속 돈을 내려고 하는 성격이지. 뭔가 그걸 뭐 터치페이를 하자거나 네. 네 그런 그리고 저희 디프리 때 정식이가 쏘기로 했습니다. 진짜? 언제? 오늘? 오늘? 아 오늘 제가 쏘기로 처음 듣는 얘기가 눈치 챙겨 눈치 챙겨 저도 이제 미화 만들고 있는데 하나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진짜 현숙이는 그 월미도 데이트 때 뭔가 그 설레는 감정을 데이트하는 감정을 제가 느꼈다고 했는데 어땠어? 아 저는 근데 그 데이트를 그 저희가 개화기 복장을 입고 있잖아요. 솔직히 처음에 멍멍이들이 있을 때는 여기가 어디 난 누구 지금 이게 데이트인가 뭐 개판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개화기 개 키운 사람 앞에서 개판이라고 네. 하면 좀 아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어릴 수도 막 스태프분도 물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처음에 멍멍이도 데려와서 데이트를 하자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의 손을 탈 줄 아는 겐 줄 알고 아니 너만 아니지 물었는데 이제 스태프분 아니 어쨌든 네 그래서 네, 개화기 데이트 때 저는 정말 그 찐 데이트로 이성적으로 감정이 느낄 정도로 정말 좋았었고 그리고 월미도 데이트 때도 저희 막 디스코 팡팡도 타고 그랬거든요. 재밌게 놀거든요. 제가 그거 타다가 허리 다쳤어요 진짜. 허리인가? 아 갈비뼈다 갈비뼈. 근데 갈비뼈 금갔었고요 그거 타다가 그래서 진짜 재밌게 놀았었고 그래서 그 순간은 진짜 좋았는데 이제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미래를 그리는 게 좀 많이 어렵지 않나. 뭐 옥수님과도 최종 커플 됐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경우고요. 그래서 그럼 구현숙 씨한테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정식 과의 마지막 한정식 데이트가 있었잖아요. 한정식 데이트요? 개국지 데이트. 개국지 맞아요? 데이트. 아, 아, 아. 그 돈이 아까웠다, 안 아까웠다. 마지막 데이트. 개국지? 돈이 아까웠다, 안 아까웠다. 7만 원. 7만 원 안 아까웠죠, 나는. 진짜 안 아까웠어. 왜냐면 개국지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식혜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아. 또 그 단호박 식혜가 있었어요. 맞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줬는데. 맞아. 근데 태양 우리 내가 낸 거를 여기다가 둔. 아니 그게 아니 잠깐만. 또 나 지금 당황스러워. 그게 아니라 그때 저희가 먹고 나서 그때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팩으로 주셨는데 한 팩을 하나 그거를 아 왜냐면 내가 방에서 너무 네 배고파하는 것 같아서 우울해 있었어 네. 우울하게 있어서 그러니까, 발다리를 갖다 그러니까 방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으니까 이제 힘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 막 밖에서 다들 막 네, 이러고 있을 맞아요. 때 혼자 이렇게 누워 있어 나 또 울까 봐 또 지금 갑자기 네. 헤매 진짜 타이트한 네. 이러고 누워 있었어 뭐 오해하지 마세요 그 영철이 형한테 하나 질문 오예 내가 이제 나술사기 나오기 전에